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또 어떤 저는 이 그 명랑 네. 트렌드 시간을 뭐 다른 시간들도 재밌지만 약간 그 저세상 얘기 가끔 이제 가지고 아, 오시잖아요. 저세상 얘기. 아, 그래서, 표현이 참 네. 재밌는데요. 저세상 저한테, 얘기.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요. 이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네. 가상인간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가상인 네. 거죠. 근데 네. 이런 가상인간들이 요즘에 광고에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영상에도 출연하고 사람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갔고 왜 지금 이런 게 인기인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 이제 퇴근하고 집에 네. 가면 TV를 가끔 이제 키는데 광고를 봤는데 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보냐면 네. 저희 사람이야 아니야 계속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람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민망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아마도 로지를 보신 오늘, 것 같아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네, 네 그 로지라는 캐릭터 이거 말씀드린 가상 인간이 네. 일단은 인스타그램도 해요. 팔로워가 4만 8천 명이 넘어요. 4만 8천 명? 네. 그래서 와. 그 SNS에 들어가면 네. 실제로 일반 대학생이 하듯이 자기 소소한 얘기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셀카도 올리고 그러는데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네. 이 캐릭터라고 해야 될지 그냥 가상인간이라고 할게요. 이 가상인간이 네.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아, 전 세계. 네, 모든 전 사람의 세계. 꿈인 전 세계를. 그렇죠. 뭐 아. 파리의 에펠탑 앞에 가서 인증샷 찍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러네요. 전 세계 가고요. 또 최근에 또 광고 중에 가장 부러웠던 광고는 저는 호텔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네. 네, 모든 장소에서 모든 거를 아주 예쁜 이미지로 이제 그러네요. 하는 네. 네, 이런 이제 이른바 이런 걸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로지가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뭐 말씀하셨던 네. 그 춤추는 영상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고 사람이 실제로 춤을 추고 거기에다 이제 얼굴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 얘기도 많이 네. 하지만 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얹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마케팅 영역에서 네. 다양한 가상 인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매력 있는 뭐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이제 가상 인물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도 김레아라는 네.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올해 초였죠. CES 때 한 건데 LG전자에서 제품 소개할 때 이 김레아라고 하는 이런 가상 인물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 인물 역시도 SNS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팔로워가 13,000명 정도 넘고요. 네. 네. 저보다 훨씬 낫죠. 저희보다 훨씬 낫네요. 가상 인물인데도. 훨씬 낫죠. 지금 네. 4만 8천에 만 몇 명에. 아, 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청소년기를 런던에서 보내서 네, 영어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음악도 잘해요. 그래서 음악을 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전자의 네. 어떤 공식 발표자로서 또 CS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연주를 캐릭터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김레아. 이게 그 미래에서 온 아이 뭐 이런 뜻.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G. 23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설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이런 또 가상 캐릭터들 가장 특징은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살 여성 뭐 되게 활달한 혹은 나는 뭘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의 프로필처럼 취향이랑 이런 것들 다 예, 예.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톤을 따라서 네. 예를 들면 SNS에 글도 쓰고 누군가가 이거 진짜 존재해요? 그러면은 댓글 네. 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단대거나 이러면서 소통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로지나 레아나 네. 나이는 먹는 겁니까? 내년 되면 나이가 바뀌어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설정에는 영원한 그 나이로 보통 설정이 그 나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그 이미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뭐 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미 가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게 5천 개를 넘습니다. 5천 개라고 해야 될지 5천 명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한데. 진짜 그러네요. 네,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 그러니까 IMMA, 뭐 임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마이죠. 이마. 네, 이마가 일본 도쿄에서요. 이제 이케아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의 가운데에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매장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 가상 캐릭터가 3일 동안 먹고 자고 요가도 하고 청소도 하는 화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가도 해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캐릭터는 팔로우 수가 한 34만 명 정도 되고요.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이미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똥, 뭐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 명품 이런 데랑 브랜드. 이제 협력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놀라운 거 이제 가장 원조격이고 유명한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300만이 넘는 네, 릴 미켈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릴 미켈라. 네, 이 네. 릴 미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땡, 네. 발땡, 샷땡 등 뭐 인기 패션 브랜드 협업 다 하고 있고요. 아, 그걸 다 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광고에도 참여를 하는 등 네. 전체적으로 인지를 높이는데 이 친구는 또 캐릭터가 뭐냐? 19살에 LA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네. 라틴 아메리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말 혼혈이죠. 그리고 네. 직업은 가수고요. 브라질과 스페인계의 혼혈인 뭐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냥 캘리포니아 주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의 네. 서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네. 디테일하네요. 브라질과 네. 스페인 혼혈이다. 네. 이 친구가 포스팅 네. 하나 올리면 후원당 하나당 $8,500씩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네. 130억이 넘습니다. 가능하군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요. 그 외에 또 뭐 세계 최초 디지털 슈퍼모델이라고 불리는 슈두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 캐릭터도 뭐 팔로우 21만 명 넘고요. 다 뭐 몇십만 넘고.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 K 모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집 있잖아요. 네. 그 회사의 콜로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건 브랜드가 직접 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켄터키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지는 후덕하고 되게 푸짐하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네, 배 나온 할아버지. 네, 그 네. 캐릭터인데 네. 아주 젊고 슬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영 슬림하면 좀 반칙 아닙니까? 아 근데 되게 네. 그래서 소위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캐릭터가 이제 예를 들면 수염은 흰 수염과 흰 머리를 탁 하고 있는데 아. 생김새는 약간 이 근육질에 예,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남성 같은 이런 느낌을 내는 저 거죠.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저 그 네. 할아버지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직접 활동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약간의 캐릭터를 갖고 거기 실제 매장에서 사람들과 사진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캐릭터고요. 실제 네. 이제 그 브랜드 말고도 본인들의 비슷한 브랜드 뭐 탄산 음료나 코스메틱 브랜드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콜로넬?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2022년에는 이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만 16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 확장성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원조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 네. 아담이었습니까? 네. 아담? 아마도 뭐 비록 함께 이 노래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네. 그때 누가 지어줬는지 네. 굉장히 좀 고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언제 나왔었죠? 이게 1997년에 나왔었고요. 97년?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른바 IMF 오기 전에 이제 어떤 IT가 이제 뜨거울 때 네. 이럴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라마 응답하라 보면 나오죠. 그 장면들이. 그렇죠. 근데 네네.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의 앨범이 무려 20만 장이 넘게 팔렸었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네.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네. 그건 몰랐네요. 20만 장의 팬클럽까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사실은 이때 네. 97년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부분 한국에 없을 때였거든요. 잠깐 어디 갔을 때인데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네. 금세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저 뭐 저세상 갔다 오신 것 같으실 테고.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얘기가 돌았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로 없어진 거 아니냐, 네네. 사망이냐 뭐 이랬는데 군입대설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군입대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기술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개발자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야 말 한마디 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기술에 네. 다시 텄었고, 그리고 네네.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후속작을 내놓으면 컨텐츠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스토리도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특징들은 앞서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두 다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잘 맞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최근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뭐 그냥 주변에서 본 사람 같은 사람인데 좀 더 예쁘고 네네. 그리고 멋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포스팅을 했을 때 우리가 글 올리면 언니 예뻐요 이러면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가상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차피 내가 현실에서 한 번도 못 만날 그렇죠. 저 언니나 네. 네, 캐릭터상이나 어차피 필터를 달고 나면 사람도 현실의 얼굴이 아니라 필터가 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이러한 지금의 변화, 20대들의 변화나 10대들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지금의 그 인플루언서들, 가상 인플루언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는 일반 인플루언서들, 일반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홍보하듯이 네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상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그 안에서 홍보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 인플루언서랑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이제 모든 이제 패턴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일부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른바 소신 발언 뭐 네. 이런 것도 합니까? 네. 아까 릴미켈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 300만이 넘어가냐면 네. 아까 이제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해서 폭력과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이런 걸 지지하는 뭐 글들도 올리고 있어요.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안에서 또 가상에 또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남자친구의 결별 소식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솔로가 네. 됐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들 다 올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사회적이고 정말 친근한 분위기가 내네. 근데 좀 더 예쁘네. 특별하네. 라는 걸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로맨스가 빠질 수 없죠. 그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늘어나면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뭐 장점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엄청난 수의 가상 인물이 나오다 보면 과연 그 캐릭터의 사계관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1인이나 몇 명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만약 이직을 했다. 그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캐릭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세계관이 갑자기 바뀌고. 네. 네. 그런 특징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가장 큰 이슈는 네. 지금 이 대부분의 그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딥페이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성적인 문제, 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와중에.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고민이 되고요. 또 그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건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